봅시다. CJ 워크북 할 차례죠. 이따가 시험 치고요. 자, 먼저 비동사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M과 is가 있고 R가 있죠. M is의 과거형은 뭐다? was고 R의 과거형은 were죠. 그래서 뭐 M의 과거형 뭐 was라고 쓰면 되겠고 R는 were고 is는 was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CF 뭐 주의사항 해서 과거시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라고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 했더라? 그 중에서 when에 대한 대답들을 쭉 넣어 놓은 거예요. 언제? 어제. 그 다음에 then이 몇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더라? 그때, 그 다음에, 그리고도 있어? 그러면 됐습니까? 다음번에 물어보면 알 거지? 그렇죠? 그 중에서 그때란 뜻일 때, 그 다음에란 뜻일 때도 뭐 when에 대한 대답이긴 한데 여기서는 그때란 뜻일 때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그때란 뜻일 때 여기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공은 그냥 혼자 안 쓰이고요. 3일 전에 그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last week, last night 이런 것들과 함께 쓰인다. 오케이. 그래서 busy란 대답 듣고 싶어? I was busy yesterday. 에서 busy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was you yesterday? 그렇죠. How was you? 난 처음 들어보지만 How was you?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How were you yesterday? How were you yesterday? 무슨 How was you야? 됐습니까? Okay. Yesterd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were you busy? 언제 바빴니? 그 다음에 뭐 우리는 어젯밤에 매우 흥분했다라는 표현은 We were very excited last night. 그래서 very excited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How were you very excited last night? How were you last night? 너희도 어제 밤에 어땠어? 됐습니까? 뭐 한일전에서 이겼나? 축구. 비동사의 과거형에다가 not 넣으면 wasn't가 된다. 또 weren't가 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were you? 다 해봤죠 이 부분. 됐습니까? 그래서 난 그때 피곤하지 않았어. I wasn't tired then. I wasn't tired then. 그 다음에 그 어제 화냈었니? I was angry yesterday. 했더니 화가 났으니까 생략된 말까지 넣어서 Yes, he was angry yesterday. 화 안 났으면 No, he wasn't angry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반 동사의 과거형. 여기까지는 비동사,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비동사의 과거형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동사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조동사가 있는데 조동사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의 과거형 규칙 변화는 저 ed나 d가 붙는다. 뭐 여기서 뭐 쭉 몇 가지 간단한 규칙들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동사의 원래 모습에다가 ed를 붙이면 되는데 e로 끝나면 당연히 d만 붙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로 끝나는 건 두 가지로 나뉩니다. y로 끝나는 거 두 가지로 나뉜 건 뭐를 붙이는 규칙에서도 똑같았더라. 그가 논다. he plays. 맞죠? 그가 공부한다. he 됐습니까? 이때도 s 붙일 때도 y를 그냥 뭐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i를 고친 다음에 es 하는 경우도 있듯이
D를 붙이는, ED를 붙이는 규칙. 또 play는 자음, 아 뭐야, 모음 플러스 Y니까 그냥 ED 붙이고요. study 같은 경우엔 studied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어디를 보냐, 스탑에서 요 녀석을 쳐다보란 말이야. 됐습니까? 여기에 자음이 하나 더 있지 않고 이 앞에 모음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다. A, E, I, O, U가 없어요. 그런 경우를 보고 단모음, 단자음이라 하고. 그래서 stop은 어떻게 된다? stopped 라고 해서 p를 한 번 더 써줘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run 같은 경우도 어때요? run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쵸? 뭐가 끄덕끄덕이야? run, ran, run이다 이놈아. 이런 게 어딨어? 낚는다고 낚이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으로 갑니다. 오케이. 뭐 쭉 나와 있는데요. 쭉 세 번째 연속까지 해주세요. do, did, done, get, got, got 또는 gotten, get, got, gotten. 그 다음에 by, bought, bought, hear, heard, heard, sit, sat, sat, go and gone, see so seen, see so seen, give, gave, given, make, made, made, eat, ate, eaten. 그 다음에 뭐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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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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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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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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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rt, hurt, hurt. 얘는 red, red, red. 형태는 똑같지만 발음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not 넣는 방법은 이제 didn't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얘기했습니다. I didn't watch TV last night. Sam은 뭐 그의 조부모님들을 방문하지 않았다. Sam. Sam didn't visit his grandparents. Didn't visit. Didn't 뒤에 visited 이런 거 보면 안 되겠죠. 동사 원형. Didn't visit his grandparents. 난 묻고 싶다. Did you 동사원형, Did he 동사원형 이렇게 한다. 오케이. 그래서 너 어제 학교까지 걸어갔었니? Did you walk to school yesterday? Did you walk to school yesterday? 그랬더니 그랬으니까 Yes, I did. Yes, I did. 안 그랬으니까 No, I didn't. 오케이. 그래서 did는 뭐 대신 왔고 지금 여기다 했는 것들 조동사고 얘만 아이고 색깔을 다르게 대동사네. 그래서 여기 did는 뭐 대신 왔어요? walked to school. Yes, I walked to school yesterday. 그 다음에 no, I didn't. 동사원형인 walked to school yesterda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과거 시제였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하는 중이다 얘기를 할 건데, 근데 뭐 일단 뭐 ing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 중에서 뭐 ie로 끝나는 경우에 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었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 단모음 단자음일 때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있었죠? 그쵸? 그 다음에 e로 끝나는 경우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쵸? 맞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건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애들도 있다라는 거. 모든 동사를 다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됐습니까? 기억나죠? 자, 그래서 진행형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으로써 현재 진행형과 과거 진행형이 있다. 현재 진행형이면 비동사의 현재형인 am, is, are 뒤에 ing형이 올 거고, 과거 진행형이면 was, were 뒤에 ing가 올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지각, 감정, 소유 등을 나타내는 동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전부 다 like의 뜻이 뭔데? 좋아하다인데 좋아하는 중이라고 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hate의 뜻은 싫어하다인데 싫어하는 중일 수 없고, know의 뜻은 알다라는 뜻인데 알고 있는 중일 수 없고,
그 다음에 have가 무슨 뜻일 때 진행형이 안 된다 했어요. 가지다. 그렇죠. 가지다란 뜻일 때 가지고 있으면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하고 있는 거고 팔아서 소유하지 않고 있으면 안 가지고 있는 거지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진행형이 안 된다. 그렇죠. 좋아한다는 뜻을 풀면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싫어하다도 마찬가지.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알다. 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 빠진 게 think도 있었습니다. think. 그렇습니까? 근데 think 같은 경우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죠. 그래서 I think the movie is good 하면 나는 그 영화가 좋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다시 풀면 나는 그 영화가 좋다는 뭐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땐 진행형이 안 되고 be quiet I am thinking은 된다라 그랬어. 왜냐하면 나는 나의 정신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니까 방해되지 말아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ing만 지금 뭐 it, eating이고 it을 뺀 e가 끝난 경우에 take, it 빼고 taking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w는 우 소리 내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은 모음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야. 알겠습니까? A, E, I, O, U가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단모음, 단자음이 성립되고 쓰임에다가 ing 붙이면 m을 한 번 더 쓰고 ing 해줘야 된다. 그럼 IE로 끝나면 Y, ING로 바꿔준다. 됐습니까? 요 규칙이 좀 특이하죠. 요런 것들. 그렇다면 실제 문제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아 실제 문제 아직 아니네요. 현재 진행형과 과거 진행형. 그래서 난 지금 숙제를 하고 있다 라는 표현은 I'm doing my homework now. Now가 지금이란 뜻이고 현재 진행형과 잘 어울리겠죠. 하지만 나는 그때 숙제를 하고 있었다는 I was doing my homework then. 그렇죠. then은 세 가지 뜻 중에서 그때 말고 무슨 뜻도 있다. 그런 다음 준호야 빨리 가라. 배준호. 네. 여기는 자네. 그 다음 계속해서 29 똑같습니다. 난 놓고 묻는 거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외웠던 비동사 규칙대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녀는 예 안녕하세요. 그녀는 지금 춤추고 있는 중이 아니다. 줄여서 얘기합시다. She is dancing now. 그들은 그때 춤추고 있지 않았다. They are not then. At that time의 뜻은 then이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그러면 여긴 뭐라고 해야 되겠어? They weren't dancing at that time. 됐습니까? They weren't dancing at that time. 그 다음에 너 지금 영어 공부하고 있니? Are you studying English? 맞아요? 난 이런 거 처음 보고요. 그렇죠.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비동사야? 일반 동사야?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뭐야 그러면? 어? Do you study English? 공부하는 중인이란 어떤 시를 쓰고 비동사를 붙여서 현재 진행형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무슨 do you study야? Are you studying이지?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 어? 너는 Do you study English 나오라고 물었는데 Yes I am 이라고 대답하냐? 어? 여기 Do you study 내가 그런 얘기해서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걸 고르라는 문제에서 Do you study English? 그랬는데 Yes I am 말이 안 된다 그랬어. Yes I do지. 정신 차리세요. Yes Yes I am. No. I'm not studying English.
now. 됐습니까? 그 다음, 너는 그때 영어 공부하고 있었니? 때는 무슨 뜻이고 그때란 뜻이고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At the time.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 그러니까 Are you studying English then?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Were. 오케이, 정신 차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 되겠죠? 무슨 Are you studying English then이야? 어? 되는 과거고 are you는 현재 진행형 그 말이 됩니까? 둘이 막 싸우겠는데? 어, are 하고 then 하고 네가 틀렸다 이러겠는데 멱살 잡고 어? 그러니까 Yes, I was studying English then. No, I wasn't studying English then. 오케이. 일단 계속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I am인데 I was가 됐고 you are인데 were가 됐고 she is인데 she was 그 다음에 it is인데 it was가 되겠다 라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 과거를 나타낸 부사구의 밑줄을 끄란 말은 끊어있기 했을 때 끊어있기란 뭐다? 누가다 찾고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별로 자르는 게 끊어읽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중에서도 뭐에 대한 대답에다 밑줄 꺼라?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에다 밑줄을 꺼라? When. When에 대한 대답이고 그것이 과거인 부분에다 밑줄을 꽂고 그 다음에 알맞은 과거형을 써라.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1번? It was. 아인 것 같고요. 아, I was. 빨리 하세요. I was so happy yesterday. 오케이, okay, so happy란 대답 좀 이따가 묻고 답하게 하겠고요. 계속해서 We were in Paris. Paris last winter. 는 무슨 뜻이에요? 해석, we were in Paris last winter의 해석. Paris. 파리죠, 파리. 아, 우리는 지난 겨울에 파리에 있었다. In Paris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계속해서. At the time, Angry Bird was my favorite game. 오케이, 그래서 뜻은? Angry Bird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었다. At the time은 그냥 일부러 해석 안 하는 그때,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Angry Bird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었어. Angry Bird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지 생각해 두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Steve and Casey were Born. Born in 2002. 2002. 2002. Stephen and Kathy were born in 2002. 한 번 더 읽으라고. Stephen and Kathy were born in 2002. 오케이. Okay, 그래서 여기에 were가 와야 되는 이유는 그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까? 왜 was가 아닌지 난 물어본 거예요. 왜 was가 아니고 왜 were가 와야 된다?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깔끔할 것 같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얘는 분명히 네가 96개 하면서 본 적이 있죠. 그래서 bear의 뜻이 뭐였어요?
나타였죠, 나타. 근데 얘 몇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세 번째 녀석은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그럼 얘는 무슨 뜻이겠어? 낳는 걸 당했다며.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뭐다? 스티븐과 케이티는 2002년도에 태어났다.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어서 어떻다. Bear bore born. 오, 3단 변신 공부 좀 했는데 이제 드디어. 자, 그럼 돌아가서 So happy 라는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겠다. How were you yesterday? How were you yesterday? I was so happy yesterday. 계속해서 in Paris. Where were you last winter? 지난 겨울에 너희들 어디 있었니? 그다음에 what was 그렇지. Your favorite game at that time.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주어가 궁금하죠. 됐습니까? At that time, when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원래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 문장의 원래 정상적인 순서는 주어인 Angry Bird가 제일 앞에 있고 Angry Bird was my favorite game at that time이었으니까 What was your favorite game at that time? 그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은 뭐였어? 주어가 궁금하면 어순이 안 바뀐다 했습니다. 묻는 말. 그 다음에 In 2002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Steven and Casey When were Steven and Casey born? 틀릴 뻔했는데 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When were they born? 걔들 언제 태어났어? 오. 됐습니까? 이제 좀 감 좀 잡고 계시네요. When were they born? 걔들 언제 태어났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다음 문장을 과거형으로 바꿨어라. I'm good at swimming은 무슨 뜻이야? 이건 니네 학교에서 비교하는 것을 잘한다. 그렇지. Be good at 뭐뭐를 잘한다. 됐습니까? Be good for는 무슨 뜻이야? Be good for. Walking is good for your health. 아, 뭐뭐에 이롭다. 됐습니까? Be good for, be good at. 잘 구분하세요. 이 자리에다가 for 써놓으면 나는 수영에 이로운 존재다라는 이상한 문장이니까 엉뚱한 거 집어넣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잘했습니다. 스위밍은 둘 중 뭐? 수영하 것을 니네 학교에서 한참 배우고 있는 동명사라고 합니다. 얘는 진행형 할 때 쓰는 현재 분사가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I enjoy swimming 할 때 그 스위밍이라고 썼습니다. 난 즐긴다 수영하는 것을. 앞만 길어봤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어쨌든 아, 묻는 과거 시제에서 묻는 문장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과거로 바꾸면 뭐가 된다? I was good at swimming. 난 수영을 잘했었다 라는 얘기고 swimming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뻔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uppy is under the table을 과거로 바꾸면 뭐가 될 거고 The puppy was under the table. 그리고 강아지가 탁자 밑에 있었다고요. Under the table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You are in the same class는 과거로 바꾸면 You were in the same class. You were in the same class의 해석은 센스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파악해 봅시다. You were in the same class의 뜻은 뭘 것 같아? 같은. 아하. 너는 같은 반에 있었다. 너희들은 같은 너희들은 반에 있었다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유는 여러 명이죠.
됐습니까? 니들 같은 반이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과거 시제일 때. 그 다음에 There are many children in the park를 과거로 바꾸면 뭐가 될 거고? There were many children in the park. 오케이. 그래서 many children 안만 길어봤자? 오. 그거는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 길어봤자? Day. Day니까 were가 어울리겠죠. They were, there were many children in the park. 공원에 많은 아이들이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I was good at swimming에서 swimming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were you good at? What were you good at? 뭐 잘했었니? 그 다음에 The puppy was under the table에서 under the table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was the puppy? 그 강아지 어디 있었니? Where was it? 그거 어디 있었어? It was under the table. 그 다음에 You were in the same class. 너희들은 같은 반이었다 해서 you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o were in the same class? Who was in the same class? 왜 이래야 되죠? 단수 취급. 단수 취급이죠. 누가 같은 반이었니? Who was in the same class? 그러니까 딱 하나 주어가 의문사일 때는 편합니다. 지금 입장에선. 근데 딱 하나 주의해야 될 게 3인칭 단수 he, she, it처럼 문장 속에서 행동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잘 따라오고 있고요. 난 비동사의 과거형의 부정문과 의문문. 됐습니까? 그래서 1번은 It wasn't my fault. Fault. Okay. AU는 O 소리 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August 할 때 얘기했었죠. 그래서 It wasn't my fault at all이 무슨 뜻일 것 같아? Fault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야지, 그치? 잘못이죠, 잘못. 그러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그래서 Not at all. 이 at all이 not을 강조하기 위해 이거 부정어의 강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not at all에서 at all의 뜻은 전혀란 뜻입니다. 그럼 not at all 하면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쓰겠죠. not at all 전혀 아니다. 그럼 it wasn't my fault at all의 뜻은 내 잘못은 전혀 없다. 그것은 내 잘못이 절대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그거 내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It was 아니었습니다. 참. It wasn't my fault at all.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2번 You were not fat at that time. You were not fat at that time의 뜻은 너는 그때 뚱뚱하지 않았다. 오케이. 이런 건 잘하네. 친구들 놀리는 단어 이런 건 잘 알고. 그치? fault 이런 단어는 모르고. 그치? 계속해서 3번 Were they in the classroom? Were they in the classroom의 뜻은? 그들이 지금 반 안에 있니? 지금이죠. 아, 그때 반 안에 있었니? 그때란 말은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아니야, 절대로. 그들은 교실에 있었니? Were they in the classroom? 다음, 4번 Was the story boring? Boring. Was the story boring? 해석시키면은 boring이 뭔지 또 혹시 물어볼래나? 무슨 뜻이야? 그 이야기는 지루하니? 그 이야기는 지루했었니? 했었니? Was the story boring? 그럼 boring에 밑줄 꺼놓고 내가 bored도 쓰고 bored도 쓰겠죠. 그쵸? 뭔가 ing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 something, anything 이런 거 제외하고 ing 붙으면 동사에 ing 붙였다는 얘기고요. 그럼 bore의 뜻이 뭘까? 지루하다. 아. 지루하게 하다야. 지루하게 하다. 그럼 어쨌든 bore가 지루하게 하다란 뜻이면 동사고 동사가 3단 변신 하겠죠? bore, bored, bored
그러면 세 번째 녀석은 뭐 바뀐 무슨 시니까? 입장 바뀐 어떤 그럼 시? 무슨 뜻이겠어? 지루해 하는, 아 지루해. 어, 지루해 하는. 됐습니까? 그러면 스토리가, 자, 이 녀석을 보고 감정 경용사라고 합니다. 감정. 이런 경우에. 감정을 느끼는 건 사물이야, 사람이야?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는 얘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ing 형용사, ing가 겉하고 는중 중에서 뭐뭐 하는 는중 됐을 때는 감정을 일으키는 형용사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boring 스토리를 읽고 I was bored란 말이지. 알겠습니까? ing형, 그러니까 나중에 네가 만나게 될 시험 문제 중에서 ing형 쓸지 ed형 써야 되는지 이런 거 구분하는 거 지금 미리 예방접종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was the story bored? 이렇게 써있으면 정말 이상한 문장이 되는 거야. 그 이야기가 지루해 했었니? 라고 묻는 거고 이야기가 무슨 지루해 했지 무슨 사람도 아닌데 무슨 감정을 느껴. bored가 오면 안 되고 boring이 와야 돼. 됐습니까? 그럼 was the story boring? Were you bored? 하고 비슷한 말이겠지. 너 지루해 했었니? 그 이야기 읽고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칼질하랍니다. 누가 문장에게 언제 어디 누가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라는 6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야. 누가 이번에 1번 칼질하자. 우리말 칼질하고 있어. 누가 이사벨라는 이사벨라는 그 다음 어떤 질문 작년에는 그러니까 어떤 질문 언제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이렇게 써 있었는데 밑에 딱 보니까 우리말 해석하고 영어 해석은 조금 우리말 해석을 영어스럽게 좀 고치면 이렇게 돼 있어. 이사벨라는 언제 작년에 무엇을 기타치 는 것을 뭐하지 못했다 잘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이사벨라 작년에 기타치 는 것을 잘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표현을 영어로 하면 이사벨라 Isabella was not good at playing the guitar last year. 그렇죠. Isabella was not good at, wasn't good at playing. 또 be good at 또 나옵니다. 중1이 꼭 알아야 할 표현이 be good at, be good for이기 때문에. 그러면 not good은 한 단어로 하면 뭐죠? 잘하지 못. Not good을 그러니까 한 단어로 하면 뭐냐고. 내가 지금 학교에서 너가 뭐 배웠는 거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냐면 뭐뭐를 잘하다는 비구대시였는데 뭐뭐를 못하다도 배웠어 학교에서 틀림없이. Not, 아, not good at. not good은 bad나 poor로 바꿔 써도 되겠죠. Isabella was bad at playing the guitar last year. Isabella was poor at playing the guitar last year. 그래서 잘하다, be good at, 못하다, be bad at, be poor at. 잘하다, 못하다라는 표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도 배운 기억이 안 납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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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운 것 같아? 안 배운 것 같아? 모르겠습니까? 알아두세요. Be good at의 반대말 Be bad at, be poor a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가 노아와 브라이언은 언제 2년 전에는 어땠다? 키가 크지 않았다. 뭐 키가 크지 않았다 자르라고? 키 크지 않았다가 동사 덩어리죠. 여기에 어떤 단어가 사용될 예정이냐면 tall이 사용될 예정인데 tall의 뜻은 키가 큰 어떤 시니까 비동사 사용하겠죠. 그러면 완성시키면 Noah and Brian was not tall 2 years ago. 그렇죠. Noah and Brian was not tall 2 years ago.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어젯밤에 집에 없었다. They were not at home last night. 그래서 1, 2, 3 중에 틀린 거 빨리 찾아내세요.
Isabella was not good at playing the guitar last year. Noah and Brian was not tall 2 years ago. They were not at home last night. 뭐가 틀려? 다 맞는 것 같은데, 그치? 괜히 선생님이 시비 거는 거지. 네? 선생님이 시비 거는 거지. 노아 앤 브라이언 안만 길어봤자 데이 워리어 니가 워즈낫이라며 워즈낫이라고 했어? 니가 아까 난 읽어줄 때 워즈낫이라고 했어 됐습니까? They were not tall 2 years ago 이년에 키가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키가 커졌다는 얘기겠죠.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그러면 뭐 A 쭉 읽고 무슨 해석인지 하고 뭐 그 다음에 B의 해석 문제하고 그 해석에 맞는 영어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A가 일단 읽고 Was your father late for work this morning? You는 아닌 것 같고 you인 것 같듯이 아, you Was your father late for work this morning은 무슨 뜻이고? 너희 아버지께서는 늦은 밤까지 일하시니 그렇죠 그렇죠 너의 아빠는 늦게까지 일하시니 이걸 다 쓰는 건 이유가 있겠죠, 그쵸? 일하다 와. 그러면 너의 아빠가 일했었다 귀찮으니까 He worked 아. 그는 일했었니? 아. Did he walk? 늦게 걸어 아 걸어가는 거죠, 그쵸? 난리 났다 와. 너 내가 뭘 외우라고 한 적 있냐면 be late for라는 거 외우라고 한 적 있어 중1이면 알아야 돼 be good at, be good for, be late for 이런 거 be late for가 뭐였어? 뭐뭐로 뭐뭐에 늦어 뭐뭐에 지각하다 be까지 붙였으니까 어? 그럼 이 문장 뜻이 뭐겠어? 그리고 여기에 work는 동사가 아니다. 어? 전치사 뒤에 동사가 오냐? 어? 이 work 뜻이 뭐겠어? 그러니까 지금 규진이가 보여주는 해석이 전형적으로 단어 공부만 하고 문법을 모르는 애들이 하는 애들이 하는 해석이죠. Be late for 뭐뭐에 지각하다고 여기 work의 뜻이 뭘 것 같아? 어? 직장이지 직장 아~ 일터 아~ 아~ 오늘 아침에 너희 아버지는 직장에 늦으셨니? 그래 자, 내가 그래서 자꾸 C를 강조하는 거예요. 얘는 하다 C가 될 수가 없는 자리에 있어. For, go 이런 거 본 적 있어 너? 어? 명사야 명사. 근데 여기에 어라든지 더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얘는 지금 뭐야? 아이디어야 아이디어 스쿨처럼.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됐어? Was your father late for work? 그래서 내가 be late for를 외우라고 했습니다. 네가 하고 싶었던 말, 너의 아빠 늦게까지 일하셨니는 did your father work until late? 이거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대답이 지금 뭐 우리말로 먼저 하면 대답이 뭔 것 같아? 아니 지각하지 않으셨다죠?
그럼 그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No, he wasn't. 생략된 말 쭉 얘기하세요. No, he wasn't. He wasn't right for work this month. Okay, wasn't been은 설마 아니겠지? 그치? He wasn't been late for ya. He wasn't late for ya. He wasn't late for. He wasn't도 쓰고 be도 쓰고 뭐 생 난리지기 말고요. 됐습니까? No, he wasn't late for work this morn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쭉 보고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아 이거? 해석이 이 정도로 안 되면 골치 아프다 나중에. 빨리 실력을 쑥쑥 키워야 되겠다 야. 너의 신발은 상자 안에 있니? 시제는 아 있었니? 그래 그 뜻이겠지. 네 신발 상자 안에 있었냐? 그랬더니 대답이 뭔 거 같아? Yes. 그래 있었다 이 말 하는 거겠지. 네 신발 상자 안에 있었어? 그래 있었어요. 그럼 완성시키면 Were your shoes in the box? 했더니 Yes, you were. Yes, you were. You were 뒤에 생략된 말 뭐 뭐를 고칠까? 예스 아이 예스? 아 잠깐만 위 아니에요 예스 위 워 그치? 위 워 뒤에 생겼단 말 예스 위 워 슈즈 인 더 박스 위 워 슈즈 인 더 박스 네가 방금 한 We were shoes in the box 내가 해석해 볼게 We were shoes 우리는 상자 안에 있는 신발이었어 We were shoes in the box 우리 사람이 아니고 신발이었대 Were your shoes in the box? 네 신발 상자 안에 있었어? 그래 우리는 상자 속에 들어있는 신발이었지 지금은 사람 됐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화도 나누잖아 아이고 이 똥개야 Your shoes 앞만 길어봤자 이 아 이시구나 Wore 네. it in the box구나 네? 그러면 they were 뒤에 뭐가 생각된 거야 they were They wore shoes in the park. They wore shoes. 그럼 they는 뭐 대신 왔어? 어. 내 질문 왜 대답을 안 해? 재밌어질라 그러는데. 어? they가 뭐 대신 왔냐고. Your shoes. My shoes 대신 아, 왔겠지. Were your shoes in the box? 야 생각을 해봐 어? 네 신발 상자 안에 있었어? 그래 my shoes were in the box 근데 절대로 여기 my shoes 쓰면 안 돼 반드시 인칭 대명사 해야 된다고 어? 만약에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Were your shoes in the box? Yes, my shoes were 이러면 틀려 반드시 인칭 대명사 바꿔서 대답해야 돼 그건 언제도 얘기한 적 있냐 Is this your pants? Yes, this is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반드시 앞만 길어봤자 하라 그랬어 기억나십니까? 걔 무슨 사람을 신발 만들고 있고 뭐 쓸데없이 신발이란 말 두 번이나 하고 알겠습니까? 영어가 어떤 과목인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대충 감이 잡히십니까? 그렇죠? 네가 지금 만약에 뭐 63빌딩을 올라가는 거다 치자 63빌딩 너무 높다 그치 아 그럼 뭐 63빌딩 비유하면 몇 층쯤 있는 것 같아 계속해서 3번 쭉 읽고 뭔 소리 하는지
work. Was your father late for work? 왜 갑자기 1번을 또 합니까? 3번 합니다. Were there many people in the bank? Were there many people in the bank? 많은 사람들이 은행 안에 있니? 시제는 아, 은행 안에 있었니? 그랬더니 지금 대답이 뭐고 같아? 우리말로 먼저 하면 아니 아니 없었다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No, they weren't in the bank. They weren't in the bank. 오케이, 또 틀렸습니다. 아... 너 니네 학교에서 요새 한참 그거 배운다며? 어? There is, there are 배운다며? 어? 어? 이제 지나갔지? 다 배웠잖아, 그치? 어? 다 배웠어? 안 배웠어? 이제 끝났지? 그치? 'Is a bed in your room? 니네 방에 침대 있냐? 라고 물어봤어. 그럼 있으면 뭐라 그래? Yes. Yes. 여기에 생일 때말 해주세요. Yes. A bed in my room. 이라고요. 어? 배웠다며. 어? 존재 여부를 묻는 거. 있냐? Is there a bed? Yes, there is a bed. 있니? Is there? 있다. There is. Are there? Yes, there are. No, there aren't. 알겠습니까? 그래서 there is, there are 는 꼼꼼하게 공부해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했습니까? 나랑? 그래서 뭐? 다시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Were they many people in the bank? 나는 데이는 눈에 안 보이고요. 네. 다시 뭐라고 물었더니 Were there many people in the bank? Were there many people in the bank? 라고 물어봤더니 No. There weren't many people in the bank. No, there weren't many people in the bank. No, there weren't. 알겠습니까? 복습해야 될 거 많다. 어? 알겠습니까? 특히 there 존재를 얘기하고 있다, 있니? 그래, 있다, 아니, 없다 이런 표현들. 그리고 제발 they하고 there는 이제 확실하게 좀 구분하자. 됐습니까? 그게 그거 같냐?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누가? 그는 어디서? 한국에서 어땠지 않았다? 유명하지 않았다. 오케이, famous의 뜻이 어떤 시니까 그래서 비동사 써서 그는 유명하지 않았다? He wasn't famous in Korea. He wasn't famous in Korea. 계속해서 누가? 너희들은 언제? 작년에 어찌 어떠지 않았다? 아주 친하지 않았다. close의 뜻이 뭘까요? 친밀한. 그렇죠. 또 닿다 이랬어 내가. 물론 그 뜻도 있지만 여기서 닿다겠냐 이랬겠죠. 친밀한, 가까운. 친밀한, 가까운이니까 어떤 식으로. 그래서 또 이 표현은 비동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You weren't very close.
You weren't very close last year. 너희들은 아주 친하진 않았어. 자, 누가? 케이트! 케이트는 언제? 어제. 어디? 파티에. 뭐 했니? 있었니? 케이트 있었니? Was Kate? Where? Was Kate at the party? When? Yesterday. Was Kate at the party yesterday? Okay. 우리 수업하는 속도가 0.1mm 정도 빨라진 것 같아. Was Kate late at, was Kate at the party yesterday? 됐습니까?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일반 여기까지 비동사의 과거였습니다. 어떤 머릿속에 모드가 바뀌어야 돼. 이제 딴 거 한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일단 쭉 가보겠습니다. Help는 helped. 그 다음에 agree는 agree. 한 다음에 뭐 할까? 어떻게 할까? D만 쓰면 되나요? 그 다음에 try는 조심해야 될 게 ET tried. 그 다음에 stop은 stopped. 조심해야 될 게 P 두 개. 단모 단자라서 want는 가장 기본인 wanted 그대로 ed. love는 e로 끝났으니까 d만. worry는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음이니까 ied. plan은 조심해야 될 게 단모 단자라서 n 한 번 더. 됐습니까? 다 맞았습니까? 약간 불안한데. 내가 봐서 틀린 거 있어. 여와. 뭐야? 아. 어? 왜 갑자기 ing를 붙이고 지 롤롤이야? 어? 정신 안 차려. 이거 안 되겠네. 하나씩 내가 직접 봐야 되겠네. 몇시 수업 오기 전에 숙제 있는 거 카톡으로 다 보내는 거 할래? 어? 옛날에 그런 애들 있었어. 어? 하도 눈뜬 장님이라 가지고. 오케이. 알맞은 걸 보르고 해석하랍니다. He liked the actress. At that time. 그리고 the actress겠지. 애 소리 왔으니까. He liked the actress at that time의 뜻은? 액트리스, 여배우. 남자 배우는 액터. 그는 그때 그 여배우를 좋아했었다. 좀 이따가 디 액트리스한 대답 듣고 싶대요.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My little sister cried last night. 오케이. 뜻은? 내 여동생은 어젯밤 많이 울었다. 오케이. 그래서 my little sister한 대답 듣고 싶대요. 그 다음 한번. She visited her grandparents last week. 뜻은? 그녀는 지난주에 그녀의 조부모 댁을 방문했습니다. 오케이. 4번. They walked unit. Until
Midnight. Midnight yesterday. 좀 시간 주지, 그치? 언제 수업 끝나라고. They walked until midnight yesterday. 뜻은? Midnight, 자정. 아니, 그건 아닌데. 어, 그래. Until, 까지. Until 그들은 자정까지 일했다. 어제. 그들은 어제 자정까지 일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until midnight 이란 대답 듣고 싶대요. 언틸 미드나잇에 대한 대답은 네가 처음 볼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네 액트리스란 대답 듣고 싶어? 네 액트리스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o did he like? At that time. Who did he like at that time? He liked the actress at that time. My little sister. 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Who cried a lot last night. Who cried a lot last night. A lot하고 a lot of의 차이점은 얘기했습니다. A lot은 무슨 시라 했어요? 어찌. 어찌 울었다? 많이 울었다. A lot of는 어떤 많은. 그 다음에 Who cried a lot last night이고요. 그 다음에 Until midnight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이렇게 물어야 돼요. Until when did they walk yesterday? 됐습니까? 그럼 Until when이 무슨 뜻일 것 같아? 언제까지? 알겠습니까? Until when did they walk yesterday? 언제까지 어제 일했었니? 네, until이 들어가 있는 when에 대한 대답은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했습니다. 물론 until midnight은 when에 대한 대답은 맞는데 until을 붙여주는 게 좀 더 정확한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알맞은 형태로 완성시키고 해석해 주세요. We played tennis together a weekend ago. Okay. Okay. 그래서 우리 규진이 읽는 연습 정말 많이 해야 되겠다, 그치? We play tennis together a week ago. 의 뜻은? 우리는? 우리는 테니스를 쳤다. 같이. 일주일 전에. 여기에 어는 세 가지 어 중에서 뭐야? Every. 세 번째. 그렇죠. Every week ago. 그렇죠. 매주 전에 마다. 그렇지? 매주 전에 마다는 뭐야? One. One이지, one. 무슨 every야? Once a week 할 때는 every겠지.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그건 됐어? 그래서 3번 또 arrive가 또 뭔 뜻인지 물어보겠네. My parents arrived in London last night. My parents arrived in London last night의 뜻은 나의 부모님이 뭐 했대요? 도착했다. 런던에 어젯밤 런던에. 나의 부모님 어젯밤에 런던에 도착하셨다. Arrive 정도는 중인이면 알아두세요. 좀 이따가 3번에 1번 빼트렸는데 played tennis란 대답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in London이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테니스 쳤다란 대답 듣고 싶고 런던에란 대답 듣고 싶고요. 계속해서 3번에 3번. 제니? 제니 studied math yesterday. 오케이. 그래서 제니는 어제 수학 공부를 했고요. 4번? At that time, the little boy dropped
dropped all the cookies. At that time, the little boy dropped all the cookies. 뜻은 그때 그 꼬맹이가 이거 치우고 했는데도 똑바로 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꼬맹이가 모든 쿠키를 떨어뜨렸다. 그때 그 꼬맹이가 쿠키를 몽땅 다 떨어뜨렸다고요? 드랍드 딱 봐도 틀렸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어 단모 단자다. 공부할 거 많다, 그치? 응? 공부할 게 왜 많아? 네가 초등학교 때 영어 공부 똑바로 안 해가지고. 응? 오케이. 그래서 played tenni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id you do together a week or a week? 오, 이런 건 잘해 역시. 그동안 좀 열심히 했으면 정말 영어 잘하겠다 지금. 어? What did you do? 너희들 뭐 했어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What did you together a week ago? 너희들 일주일 전에 뭐 했냐? We played tennis. 테니스 쳤지. In Londo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When 런던에가 언제냐? Where did your parents arrive last night? Where did your parents arrive last night? 너희 부모님은 어디 도착하셨니 어젯밤에? 됐습니까? Dropped 어, 단모 단자. 그 다음 뭐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줘라. 그래서 더 The movie started 1 hour 그 영화는 한 시간 전에 시작됐다. 오케이, 좀 이따 an hour ago 라는 대답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my My family live in lived. 아, lived. 또 라이브면 생방송이란 얘기 또 해야 돼. My family lived in 대전 last year. 대전 last year. 나의 가족은 작년에 대전에 살았다. 오케이. 그다음에 3번. They walked to school yesterday. 그들은 어제 학교까지 걸어갔다. She talked. L 소리 안 난다. He talked to me about her friend then. 왜 이렇게 이렇게 왜 이렇게 느려? 어? 신 영어 신생아냐? 어 한참 잘하는 꿈나무냐?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친구에 대해서 그때 나에게 얘기를 해줬다고요. 됐습니까? 뭐 나와 오거는 when did the movie start겠지 뭐. 오케이. 그다음 불규칙 변화입니다. 3단 변신까지 다 가겠습니다. Do did done. 밑으로 내려갑니다. Eat. Eaten. 그다음 3번. Sleep slept. 그다음. Put. 그다음. Run. 다음 Make. 그 다음 Drink. I A U. 그 다음
that is to say that books make. 이 왜 이래? 조용해. Read. Red, red. Read, red, red. 됐습니까? 오케이.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He. 잠깐만. 먼저 한번 보자. 오케이. 그래서. He write this novel. This novel in 1867이라고 읽으면 된다 했지. 1867. 뭐라고? 1867. 무슨? 그가 이 소설을 1867년에 썼다. 계속해서 이제 먼 마음 beautiful flower 뜻은 우리가 어머니께 아름다운 꽃들을 드렸다. 어제. 한번 에리 took off. 이 파닉스부터 문제구나. 배드민턴. 배드민턴 lesson last year. Eric took a badminton lesson last year. 무슨? 에릭은 배드민턴 레슨을 작년에 들었었다. 오케이, 4번. My father. My father bought me a cell phone last week. 뜻은 나의 아버지가 지난주에 나의 휴대전화를 사줬다. 오케이. 그래서 틀린 거 몇 개? 여기 화면을 보고 얘기해 주세요. 화면. 예. 뭐하고 뭐? 몇 번? 1번, 2번. 1번은 뭐고, 뭐가 righted가 아니고 뭐고? wrote고. 2번은 너 아까 gave라고 안 했어? 어? 물론 내가 아까 보니까 네가 교재에는 3개나 틀렸더만. 교재에는 3개나 틀렸더만. write, wrote, written, give, gave, given, take, took, taken, buy, bought, bought.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무슨 righted는 도대체 어느 나라야? give는 생전 처음 보네. take'd? 응? 어? 정신 차려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관로 안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I 잠깐만. 먼저 보자. 해전부터. 어디야? 야, 가리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지금 여기에 SAT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였죠? 가리고 치워봐. SAT이고 그 다음에 얘는 came인가? 오케이. 그래, 틀린 거 몇 개? 두 개. 뭐? 몇 번 몇 번? 3번 4번. 3번 4번. 3번은 came이 아니고 뭐?
컴드 해야 되겠죠? 1호 끝났으니까 D만 뭐 아니야 이거? 그럼 아까대로 다시 해놓을까? 영어는 EB 하는 과목이라고 내가 계속 얘기해. Some came from. 어? C. Set, set. 아, set, set, set인 줄 알았는데, 뭐. 아, sit 하고 있어, 우리 지금? Sit. Sit, set, set 하는 거였어? 아. 어. Sit, so, sin. 셋, 셋, 셋. Come, came, come. Here. Heard, heard. Heard가 이렇게 생겼냐? 어? 그래서 1번, 4번 틀렸네요. 너 이거 나중에 이게 딱 뭐냐? 언제냐? 2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야. 어? 그때 갖고 96개 외우고, 아, 영어 96개도 외우고, 수학 시험도 준비하고, 과학 시험도 준비하고, 잘도 하겠다. 어?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이렇게 쪼는 거야. 어? 그래서, I saw Harry Potter movie last Friday는 무슨 뜻? 누가 다? 내가. 혹시 C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지? 내가 봤다. What? 해리포터 영화를. 해리포터. 무비를, 영화를. When? 지난 금요일에. 지난 금요일 날 해리포터 영화 봤다. I set the table. She set the table for me this morning. Set the table이 뭐가 다 할 것 같아? 그녀가 테이블을 준비한다. 날 위해 오늘 아침에 준비했다겠지. 그리고 테이블을 준비한 상차린다. 상차렸다. She set the table 했다. Why? For me. When? This morning. The kids came home late last night의 뜻은 애들이 누가 다 애들이 왔다. Where? 집으로. When? 늦게. When? 아 늦은. 아 늦게 맞아. 지난 밤에. 늦게 맞아. 늦게. 늦게 왔다. 왜 여기 when이 두 개가 아. 있는 거야. 언제 왔다? 늦게 왔다. 늦게. 언제 왔다? 어젯밤에. when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 where도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됐습니까? James heard. James가 들었다. About the accident. 뭐에 대해서? accident 모르니까 accident에 대해서. 언제? 어제. accident 사고. James가 어제 그 사고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됐어?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My family go to Europe last summer를 넣어서 다시 쓰면 잠깐 먼저 채점 하나하나 다 확인해.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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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응. 아 진짜 다 할 시간이 없던 거야? 근데 그거 안 해요? 뭐? 이거 뭐를? 어? 나 거기 안 풀었나? 어? 안 풀어놓은 부분 있어? 수업 안 한 부분 있었어? 이거 나 수업 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저 제가 그냥 아 그럼 어디서부터 여기 안 풀었는데? 이거는 내가 수업한 거 같아. 이거 내가 수업했지? 응. 진짜 아 내가 보면 되나? 어? 수업 했었는데 잠깐만 너가 딱 기다려 너. 아 여기 안 한 부분이 있구나. 난 다 했는 줄 알았잖아. 여긴 했네. 여기를 안 했구나.
오케이. 그 뭐 그 가만히 선생님 순서가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포커스 26 문제풀이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꿨어라. Her father cooked dinner를 지금 뜻은 그녀의 아버지께서 저녁 식사를 요리하셨다인데 요리하셨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Did her father cook dinn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Did her father cook dinner? 간단 버전 이렇게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장 문문이 아닐 때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지금은 그녀의 아빠가 저녁을 요리했던데 her father가 대답으로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Cook. 누가 저녁 요리했니? Who cooked dinn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left Seoul last year는 무슨 뜻인데 그는 작년에 서울을 떠났다. 됐습니까? 근데 그는 작년에 서울을 떠났니? 라고 묻고 싶다면 Did he left Seoul last year? 그렇죠. Did he left Seoul last year? 이렇게 하면 딱 틀리기 좋겠죠? 아하. 어디가 틀렸게 이 left를 3단 변신 할 때 만나봤지? 그래. Did he leave Seoul last year? 그는 작년에 서울을 떠났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서울이란 대답이 듣고 싶다면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서울 6가지 질문 중에 When? Where도 아니야. 너 Where라고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What? 해도 되고 Where 해도 되는데 What did he leave last year? 작년에 무엇을 떠났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slept well last night은 그는 어젯밤에 잘 잤단데 그는 어젯밤에 잘 잤니? 라고 묻는 문장은 아 참 너는 어젯밤에 잘 잤니? 라고 묻는 문장은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묻는 문장이 아니고 You slept well last night. 이건 묻는 문장 하기 좀 어색하다. 넘어갈게. 그 다음 Amy gave you a birthday present. 그래서 present에 대해서 조사해봅시다 했는데 present는 명사로서 무슨 뜻이니? 선물. 선물이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선 어떤 시로선 현재의 현재의 또는 출석한 그 다음에 동사로선 참석 참석? 그건 동사가 아니겠죠. 제시하다, 보여주다. 혹시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얘기 들어봤어? 프레젠트의 명사형이야. 그치? 그래,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 한대지. 프레젠트 보여주다, 프레젠테이션 보여주기 명사 됐어? 여기서는 무슨 뜻이겠어? 선물. 그러면 What is present time은 뭔 뜻일까? What is present time? 현재 시간은 몇 시입니까? 현재의란 뜻 He is present at the meeting은 그는 회의에 참석 중. 한다. 그러니까 참석 중이다. 오케이. Amy gave you a birthday present. Amy가 너한테 생일 선물 줬단데 Amy가 너한테 생일 선물 줬니? 라고 묻고 싶으면 Did Amy give you a birthday present? 하고 물음표 안 하면 다 틀린다. 여기 있는 문제 싹 다. 학교 서술형 문제에서 그렇게 점수 까먹는 거야. 문도 다 했지 설마. 당연한 거지 그치. 됐습니까? The Yankees won the last game. 양키즈는 미국에 있는 뉴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야구팀의 이름입니다. 고유명사니까 Y가 대문장이겠죠.
그래서 양키즈 팀이 마지막 시합을 뭐 했다? 승리했다 인데 묻고 싶으면 Did the Yankees win the last game? game? 하면 되겠죠. Did the Yankees win the Yankees? 안만 길어봤자 They 저럴 줄 알았어. It S 있는 거 보고 They입니까? 어떤 팀 이름이라며? 어? S가 붙어 있는 그냥 팀의 이름이야. S 붙어 있다고 They 아닙니다. Did the Yankees win the last game? 하고 물음표 붙였죠? They woke up too early this morning의 뜻은 그들이 뭐 했다? 일어났다. Too early. 너무 일찍. 오늘 아침에 그들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던데 그들이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니라고 묻고 싶다면 Did they wake up too early this morning? Did they wake up too early this morning? Wake의 3단 변신 Wake walk. Wake walk walken. W-O-K-E-N. Win 1-1. Give gave given. Sleep slept slept. Live left left. Cook cooked cooked는 규칙 변화고요. 그다음 대화의 빈칸.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알죠? 제일 먼저 A가 한 말을 읽고 해석한 다음에 B가 할 말을 해석 먼저 하고 채워 넣는 거. 그래서 A가 뭐라 그래요? Did you catch the mouse? Did your cat catch the mouse? 뜻은 너의 고양이는 너의 고양이는 쥐를 잡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말로 그래 잡았다겠지. 그래서 yes. 그러면 yes. I yes. I did. I did. 그래서 did는 뭐 대신 왔어? 캐치드 더 마우스 대신 왔겠죠? 캐치의 3단 변신 캐치드 같은 소리 하고 있니? Yes, I caught it. 그래, 누가 뭐 했다? 그래서 I caught it 하면 누가 뭐 했다? 내가 그걸 잡았다. 그렇죠. 그래, 내가 잡았어. It 니네 고양이 생쥐 잡았냐 그랬는데 그래 내가 잡았다 이릅니까? No! I caught it 이랬지. 내가 잡았으면 어? 이 봐라 큰일났다 큰일났어. 어? 63빌딩에 지금 한 1층쯤 있는 것 같다. 63빌딩 지하 3층 이어가지고 63빌딩인데 그래 63빌딩에 그래 할 수 있지. 지하는 벗어났잖아. ABC는 알잖아. 그치? 그 다음 이번에는 둘 다 추측해야 되겠네요. 해석 먼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쭉 있으니까 일단 A가 뭐라 그랬어? 우리말로 먼저 하다니까. 오늘 아침에 조깅 갔니? 누가? 그들은 오늘 아침 조깅 갔니? 그랬더니 안 갔대지. 그래서 완성시키면 Did they go jogging this morning? Did they go jogging this morning? 이라고 했더니 안 갔으니까 No, they didn't. Didn't 뒤에 생겼지만 No, they didn't go jogging this morning. Go의 3단 변신 Go and gone. 됐습니까? 뭐 틀린 거 있어 지금? 어디 went 써야 될 자리가 있나요 혹시? No, they didn't went입니까 혹시? Didn't go야? 계속해서 세 번째 대화. 이거는 해석이 Did Jack tell you about the news의 뜻은? 'Did Jack tell you about the news?' 뜻은
제기 잭이 너에게 그 소식을 말해 주었니? 어? 뉴스를 얘기해 줬니? 그랬더니 말해 줬던 거 같아, 안 해줬던 거 같아? 안 해줬어. 그러면 완성시키면? No, he didn't. He told. 잠깐만. 잠깐만요. 예스 예스 he did he told me he told me 아 잠깐만 왜 저래 왜 살에 걸리고 난리야 뭐 빨리 하자 하루 종일 뭐 하고 싶네. 아 틀린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 No. 아 진짜 똥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No, he didn't. He told me nothing. He told me nothing이 뭔 소리야? 그는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래 안 했다 그니까 그다음 did you did you see Sora yesterday 뜻은 너 어제 소라 봤니 그랬더니 봤단 거 같아 못 봤단 거 같아 봤다 그러면 yes I did see I saw her in the park. I saw her in the park는 뭔 소리야? 나는 봤다 그녀를 공원 안에서. 나 공원에서 봤어. 칼질하기 누구는? 너는 어떻게? 에밀리. 에밀리와 함께 무엇을? 점심을 뭐 했니? 먹었니? 넌 먹었니? 넌 먹었니? Did you ate what? Lunch. Lunch. How? With Emily. Did you ate lunch with Emily? 왜 이렇게 굼뜨냐? 잠시만요. 메모리가 딸리는 것 같은데. 오케이. 물음표 꼭 해야 된다고 했죠? 안 하면 틀리고요. 계속해서 빌이 이 그림을 그렸니? 누가? 빌이 무엇을 이 그림을 뭐 했니? 그렸니? 그렸답니다. 그래서 Did Bill draw the picture? 스펠링이 어떻게 돼? 빌이 다음에 D Drew D 그래서 D D R E You this picture. 그랬더니 그렸으니까. Yes, he did. Yes, he did. Okay, 그래서 틀린데 두 군데 있으니까 얼른 찾아보세요. 어디 틀렸을까요? 너는 먹었었다는 뭐야? 너 먹었었다. Did you eat
너는 뭐야? 왜 묻는 아. 말을 해? 넌 먹었다. 넌 먹었다. You ate. You ate. 그럼 네가 먹었니? Did you eat? 여기 did가 빠져나오면 아, 얘가 과거가 아. 되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 아. 뭐 하고 있습니까? 아 환장하겠네. 무슨 did you eat야? Did you eat lunch with Emily지? 어? 그러면 또 어디 틀렸어? 드루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얘는 드루에 드루가 아니, 드루에 디드가 들어갔을 때 드루가 되는 거지 빠져나왔는데 무슨 드루야? Did we draw this picture? Yes, it did. 디드가 뭐 대신 왔어? 드루. 무슨 드로야 드로는 디드가 아니라 디드 개념이 없네 개념이 없어 yes he drew it이잖아 yes he drew it 디드니까 어? 대동사고 디드니까 드로가 아니고 드루가 되겠지 어? 어 이놈 봐라 복습할 거 많네 그치? 그 다음 진행형 만드는 방법 ing 쭉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make는 Making. 이로 끝났으니까 메이킹 한번 보자 미리 메이킹 이가 왜 있어 이래가지고 복습이 되겠냐 그래서 몇 개 틀린 것 같아 네가 자, 쓸 테니까 잘 봐. 하나씩 꼼꼼하게 봐, 너. 어, 너 약간 난녹증 있는 것 같아, 이놈 새끼야. 얘는 그대로 ing야, reading. 플랜은 단모 단자야. 그래서 n을 한 번 더 써야 돼. n, ing야. 그 다음에 너 지금 y를 혹시 모음이라고 생각하냐? 어? 모음은 a, e, i, o, u야. 어? 그래서 얘는 모음 y니까 그냥 ing 혹시 y를 두 번 썼다면 택도 없는 짓이고요 그 다음에 come은 e로 끝났으니까 e 빼고 ing m 두 번 쓰면 틀려 그 다음 fly는 ing 그냥 붙여주면 되는 애고요 live는 e로 끝났으니까 e 빼고 ing고요 speak는 그대로 ing 붙이면 되고요 work도 그대로 working stop은 단모 단자기 때문에 p 한 번 더 쓰고 ing it은 단모 단자가 아니고 모모 자조 그러니까 그냥 ing run은 자모 자조 자모자 그럼 n 한 번 더 쓰고 ing 다음 die 같은 경우 i로 끝났으니까 i를 y로 고친 다음 ing 그 다음에 위는 이거 뭐뭐 잡니까? 자모 잡니까? 자모 자죠 A, E, I, O, U가 몸이야 그러면 그냥 ing 하면 안되고 n을 한 번 더 써야 되겠지 단모 단자니까 그 다음 saying에 y를 도대체 왜 두 번 써? 어? 어? y로 끝났으면 그냥 ing 하면 되지 y를 두 번 쓰는 이상한 모양은 난 본 적이 없어 빨리 고쳐 어? y 두 번 쓴 거 아니었어? 그 다음 tie는 i로 끝났으니까 tying야 tying 됐습니까? 다시 한번 봐야겠어.
스펙 스펠링이 좀 소울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그다음 관로 안에 동사를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Tom is writing a poem. 이로 끝났으니까 이 빼고 ing. Tom은 시를 쓰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poem의 뜻은 시고 그러면 시인은 뭐디? poet. 학교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일과에서? 어? 아 일과 따위는 모르겠다. 어 나는 공부 안 한다. 그래 봐라 나중에 개박살 난다. 코로나라고 지금 얘들 대충대충 공부하는데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line은 둘 중에 무슨 뜻이 되나요? 문장 완성하고 나면 line에 두 가지 뜻 뭐가 있는데 그럼 중에서 뭐가 되겠어? 이 문장 완성하면 2번 아이 거짓말하다 부모님한테 눕냐? 그래서 he is lying to his parents. 그는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라고 L-Y-I-N-G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ally is drinking lemonade. Sally는 레모네이드를 마시는 중이다. 그냥 K까지 쓰고 그냥 ing 그냥 깔끔하게 드링크 뒤에 ing만 깔끔하게 그냥 붙이면 끝나고 됐습니까? 이것도 씨 봐야 되겠어. 이거는 레모네이드랑 대답하고 싶은 뭐라고 물어보는데 What is Sally drinking? 뭐 마시는 중이 TTIG야? TTIG 왜 하냐? 아 아직 단문 단장을 잘 몰랐어. 모음 A, E, I, O, U, Y 같은 경우에는 자 모음 소리 나는 경우에는 그냥 모음으로 생각해. saying 같은 경우엔 알겠냐? 앞에 모음이 하나 더 있으면은 안 되는지 몰랐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모모자라고. 그거는 웨이트 같은 경우엔 단이 하나 있단 얘기잖아. 어? 양모음이냐 양모음 두모음이냐 두모음 알간? 그래서 we are waiting 그대로 깔끔하게 ing 붙이면 되고 우리는 버스 기다리는 중이다. What are you waiting for? 뭐라고요? 더 버스랑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are you waiting for? 뭐 기다리는 중이니? 그래서 along이 along은 뭐 뜻이지? along 뭐뭐를 따라 뭐뭐를 따라서 그럼 along the river는 뭐 뜻이고 강을 따라서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Where지? Where. 알겠습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강을 따라서 그 다음에 Alone은 뭔 뜻이지? 혼자 Alone 됐습니까? 그러면 얘 깔끔하게 그냥 ing만 붙이면 되는데 I'm walking. 나는 걷는 중이다. Where? Along the river. 강을 따라서. 난 강변 산책 중이야. The old lady is sitting. 이거 단모 단자지. 그래서 T를 한 번 더 씁니다. T-T-I-N-G. 할매가 앉아있는 중이다. Where? On the bench. 벤치 위에. Take 같은 경우 E로 끝났으니까 E 빼고 ING. 아이고. She is taking a picture of her family. 의 뜻은 뭐야? She is taking a picture of her family. 그녀는 그녀의 가족을 찍는다.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Take a picture of 후거야 이거. 뭐뭐의 사진 찍다가 뭐라고? Take a picture of. 됐습니까? 그래서 her family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o is she taking a picture of? 뭐라고? Picture of 누구 사진 찍는 중이니? 다음, my grandparents are staying. 자, 얘는
그냥 깔끔하게 ing 붙였으면 되는 거야. y 두 개 연달아 쓰는 거 이런 거 없어. 생이가 또 희한해. My grandparents are staying.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머물고 계신 중이다. 호텔에. 그래서 where are your parents staying? Where are your parents staying? 됐습니까? 어디 머물고 있니? 됐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우리는 바이올린 연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we are playing the violin. play에 y를 혹시 또 두 개 쓰진 않겠지. 와이 두 개 있는 이런 희희한 건 없어. 됐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테드는 그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이다. 테드 is driving his car. is driving. drive 같은 경우는 원래 e로 끝나는데 없애고 ing. 됐습니까? Ted is driving his ca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많이 안 풀이를 안 했었네, 내가. 아까 바쁠 때 봐가지고 여기까지 했는지 알았는데. 여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풀이를 해야 되겠네요. 좀 순서가 역전됐는데요. 이거 끝내고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단어 시험 치시고요. 그럼 시험은 여기 옆에 있는 데 봐도 돼요. 여기다가 봤을 때 보니까. 이번에 좀 자신 있어? 응? 이번에 공부 좀 했어? 응? 이번에 공부 좀 했어? 전보다 낫겠지? 이거 많이 늘었어? 그래? 소문을 내야 되겠지. 수고했습니다. 비온다더니 뭐 피도 안 오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 사과 관련 자료 줬나? 그러면 단어 테스트 한번 쳐보세요. 클래스 카드로 사과 진 오늘 사과 진도 나가기로 했지. 너부터 수고하자 오늘.